지는 손떨림을 없애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손떨림에 관여하는 뇌 부위를 찾은 후에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치료하는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다. 이거는 초음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돋보기를 하면 포커싱이 되듯이 가운데 포커싱이 된 데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서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물리적인 변화를 열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크기가 실제적으로 최대 크기가 3mm, 4mm 정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머리뼈를 열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 뇌의 이상 조직을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마취나 절개가 없어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다. 치료에 앞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뇌 영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시술할 정확한 부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초원 구조 길이를 다 맞추면 이게 입체적으로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오차를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0.1mm 이내 오차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약간 후끈후끈할 거예요. 어지럽거나. 고집적 초음파술은 어떻게 떨림 증상을 없애는 걸까? 먼저 뇌 영상 사진을 통해 떨림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를 파악해야 한다. 그 부위에 고강도 초음파를 집중시킨다. 온도를 서서히 올리며 태우면 단백질에 변성이 생기며 특정 부위만 선택적으로 파괴된다. 다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게. 다시 손 한번 이렇게. 가볍게 떨리는 손. 시술 전인 처음과 비교하면 손떨림이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다. 한 차례 시술을 마칠 때마다 테스트를 거쳐 치료 횟수와 강도를 결정한다. 시술 전엔 이름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는데 1차 시술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초음파 시술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반응을 보며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